교수님은 서울대 법대학의 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. 그리고 198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하버드 대학, 버클리, 하와이, 듀크, 프라이부르크, 텔아비브 대학의 그 교환 교수를 다녀오셨고 또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 이사 및 집행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한국 인물 전기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. 저서로는 한국 법 사상사 외 전공사 한 20여 권, 그리고 괴테와 다산 통화당 법과 미술 등 교양 서적 10여 권, 또 시선은 법학자 등 시집 4권이 있습니다.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실 김준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.